자, 본문 5입니다. 본문 5는 1492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뭐였지? 그지? 아메리카스 미국 대륙을 발견했죠. 다음에 1498년에 마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디스커버 더 씨루트 바닷길이야. 바닷길 투 인디아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디스커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향신료입니다. 지난번에는 다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 처음에 농업혁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나타나면서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향신료입니다. 스파이스, 향신료예요. 스파이스, 향신료는 만든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역, 동사로 써서 음식을 테이스트 굿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맛이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콤마 ing니까 분사 구문이고요. 그리고 리드 투라는 말은 이어지다. 예로 쓰이면 됩니다. An era, 어떤 시대로 이어졌다. 어떤 시대야? Exploration, 탐험. 그리고 디스커버리, 발견. 탐험과 발견의 시대로 이어졌다. With demand for species growing. 자, 이 부분 with 그리고 여기 목적어 ing 보이죠? 이렇게 여기로 오세요.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 목적격 부어 쓰여져 있는 거죠. 뭐뭐 하면서 아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demand 수요 뭐에 대한 수요야? species, spices 이 향신료. 그러니까 with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growing 증가하면서가 되는 거죠. 언제? 15세기 초반, century 유럽에서 15 길게 유럽에서 15세기 유럽에서 증가를 하면서 많은 탐험가들은 시작했다. Long sea voyage, long sea voyage를 시작했다. In search of 뭐뭐를 찾아서, 뭐뭐를 찾아서요. Spices 향신료를 찾아서, 알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comma which 계속적인 용법이고요. 그것은 lasted. 지속이죠? 지속됐다. For about 200년 동안. 약 200년간 지속됐다. 콜럼버스, from 이탈리아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콜럼버스는 end of ing. 요거는 여기다 쓸게요. end of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예요. 콜럼버스가 결국 뭐뭐 하게 됐어. Go west. 서쪽으로 가게 된 거지. To the America. 미국 대륙으로. 자, 그리고 다가마. From it Portugal. 포르투갈의 다가마는 발견했죠. The first sea route to India. 인도로 가는 첫 번째 바다 루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마젤란, from 포르투갈, 포르투갈 사람이네 또. 마젤란은 went east, 동쪽으로 갔다. 그리고 was 동사니까 마젤란 went하고 병렬로 묶어주어. was 뭐뭐였다. the first, 최초. to 부정사로 꾸며주면 되지. 뭐뭐 하는 최초. to sai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항해하는 최초의 사람이었다예요. 자, 온 랜드는 육지입니다. 육지. 육지에서 더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죠. 실크로드가 캐리드 운반했다. 스파이스 향신료를 그리고 many other trade goods
다른 많은 교역품들이네. 스파이시즈하고 병렬이네요.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아시아와 중동 사이에. A search for ways to make food taste better. Search. 이렇게 전명구 묶어주면 되겠다. For ways. 그리고 to make. 꾸며주고요. 여기까지 묶어줄게. 투부정사도 to make food taste better 해서 make 아까 나왔던 거지 사역동사로 쓰이고 food가 목적어 taste가 목적격 보어인 거야. 더 좋은 맛이 나게 하는 방법을 위한 search 탐색. 얘가 주어로 쓰였어요. 탐색은 스파크드 촉발했다 뭐를 글로벌 전 세계의 트레이드 무역의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죠. 무역망. 그리고 which many historian agree. 자, which가 뭔지 당연히 관계되면서 할 거야 이건. many historians 많은 역사학자가 agree 동의를 했지. 자, 요 부분 이렇게 삽입절로 묶어 줍니다. 그리고 eventually 부사고요. result in 아까 나왔던 초래하다라는 동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이건 주관대로 처리. 주관대. 꾸며줍니다. 초래하다. intellectual. 이게 지적인. cultural. 문화적인. 교류. 그리고 diplomacy는 외교. conflict 분쟁 그리고 wealth 부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search가 search 어떤 뭘 탐구를 했냐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탐구를 한 거야. 이 탐구가 뭘 촉발했어? 글로벌 트레이드 네트워크를 촉발한 거야. 세계 무역망을 촉발을 했어. 이 세계 무역망은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를 해. 뭐라고 동의를 하냐면 이 세계 무역망이 초래했다라고. 지적인, 문화적인, 교환, 정치, 그리고 분쟁, 웰스 같은 것들을 네, 초래했다. 네,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기에 이런 것들을 초래한 트레이드 네트워크를 촉발했다. 결국은 향신료 때문에 탐험을 하게 됐고요. 발견도 하게 됐죠. 다른 나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경로, 루트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류가 나타나게 됐다. 예,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외교, 분쟁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본문 6이에요. 1519년에는요, 마젤란 departure on his trip around the world. 자, departure on 뭐뭐에 대한이라는 전치사로 보면 요렇게 묶어주고 전 세계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history 여행에 대한 departure 출발을 했다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publication 아까 나왔던 거죠. 출판입니다. 출판 발간 of 코페르니쿠스 북. 코페르니쿠스 북입니다. 코페르니쿠스 북의 출판. 요 닐은 다루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북을 꾸며주는 거야. 뭐뭐를 다루는 이론 that 지구가 동격이죠. 지구가 orbit 공전한다. the sun 태양을 공전한다라는 이론을 다루는 코페르니쿠스 책의 출간이 1543년에 이루어졌어요. 자, 아까 정리했던 향신료 이어서 페퍼 향신료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페퍼 후추는 뭐뭐이다? very common spice 매우 흔한 향신료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근데 오늘날에는 좀 흔한 향신료예요. 근데 ancient 로마 쿡, ancient 로만이니까 로마의라는 형용사형이에요. 요리사고요. 요리사는 could not just go,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어디로? To the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로. To get some이 부사적인 용법인 거고, 요 some이 페퍼야. 네, 그 페퍼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로서리 스토어로 갈 수는 없었어. 로마인들은 헤드 가지고 있었다. flourishing, 번창, 활발한. spice trade with India, 인도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었다란 얘기지. 근데 acquiring pepper, 그래서 ing 동명사고요. was 동사, 이게 주어입니다. 후추를 습득하는 것은 was difficult, 어려웠고 costly, 비쌌다. 그리고 여기 콤마에 leading ing 붙어 있으니까 분사 구문, 그리고 아까 lead to는 이어지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myth, 신화, 믿을 수 없는 소문으로 이어진 거지. 뭐뭐에 관한. How dangerous it was to harvest. 자, 요거 그때 얘기했었어요. 방학 때 이것도 문법할 때 얘기했었는데, it은 후추를 가리키고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닙니다. To harvest는 dangerous를 수식을 해주는 부사적인 용법.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뭐뭐에 관한 how dangerous it was. 이 후추가 얼마나 위험한지야.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고. So harvest, 경작하기에 후추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미스, 믿을 수 없는 소문, 근거 없는 소문, 미신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in fact some stories, 어떤 이야기는 said that, 뭐뭐라고 말한다. Pepper tree in India, 인도에 있는 후추나무는 were protected, 보호를 받는데, by 뭐에 의해서? poisonous, 독사. 독이 있는 뱀이니까 독사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이고. 라고 말했답니다. 어떤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They, 뱀이야. 이 뱀들은 had to be scared away. 예. scare away가 쫓아, 겁을 줘서 쫓아내다. 능동, 수동 주의하세요. 쫓아내단데, be scared니까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쫓아내지다. 쫓아내져야만 했다. by 뭐뭐 함으로써. burning the tree, 나무를 태움으로써. 그러니까 후추를 따야 될거 아니야. 근데 뱀이 있어. 그러니까 뱀을 불태워서 쫓아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이것도 계속적 용법이고요. gave, 주었다. the peppercorn에게 무엇을? its black color, 검은색 색깔을 줬다. 불태웠으니까 까매졌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일종의 미신이 되는 거죠. This kind of fantastic story, 이런 종류의 fantastic story가, 그죠? 앞에 나왔던 뱀물로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뱀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불을 태운다라는 이런 종류의 fantastic, 환상적인 이야기는 maintain, 유지했다. 너참 매력, 뭐의 매력? 후추, 그 향신료의 매력을 maintain, 유지했고, 또한 they also enable Pepper, 인베스터, 목적어, 그리고 당연히 투부정사 나옵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Pepper, 인베스터. 후추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후추 투자가가 to strengthen, 강화하다. 무엇을? 그들의 hold의 영향력이야.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 The prized, 귀중한 commodity. 상품. 그러니까
그 후추에 투자를 한 사람이 그들의 귀중한 상품, 후추에 대한 영향력을 strengthen,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후추의 매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후추의 매력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또그 후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줬다 이 얘기예요. 자, 7번. 1765년 스팀 엔진은 증기기관입니다. By James Watt 의해 증기기관이 만들어졌고요. 1776년에 Declaration 선언이죠. 선언 of Independence 독립의 선언이네요. 미국 United States 미국 독립 선언을 했대. 1803년에 나폴레옹 워 아까 나왔던 나폴레옹 워가 나왔네요. 향신료 얘기에 나왔었지? 자, technological progress 기술적인 진보, 인간의 호기심, 그리고 determination 결심, 투지 이런 거고요. To explore 그래서 꾸며주면 되겠네. 투지를 꾸며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브드 움직였다. People 사람들을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사람들을 움직였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이런 움직임 of people 사람들의 움직임은 또한 meant 의미했다. 뭐를 의미했냐? that을 의미했대. 목적어 명사절이겠네. More and more,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 많은 사람들, from different background,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would come together, 모이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ould come together, 모이는 것을 mint, 의미했다. The taste history, 맛있는 역사입니다. 맛있는 역사는, of food, 음식의 맛있는 역사는 또한 includes 포함합니다. 목적어 써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로 해석하겠죠? 뭐뭐 하는 것, 일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When, 뭐뭐 할 때. Cuisine, 요리야. Culture, 문화야. Intertwine은 뒤얽히다, 뒤섞이다. 뒤얽히다. 네. 요리와 문화가 뒤얽히는 일, 이런 것들, 뒤얽힐 때, what happen,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했다. 포함한다? 현재, 포함한다. 그럼 요리와 문화가 뒤얽히는 일들이 나오겠지? The story of pizza. 피자에 관한 이야기는 reveal, 드러내다. How food evolve? 어떻게 음식이 진화했는지? 아, 의문사, 주어, 동사. 환자불문문이죠?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because of 뭐뭐 때문에, the creativity, 창의성 of people, 인간의 창의성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음식이 진화했는지를 리뷰즈 보여준다. 토마토는 were brought 수동태 가져와졌다 어디로? to 전치사 어디 어디로? 유럽으로 가져와졌다 from Americas 미국에서 언제? 16세기에 근데 많은 유러피안들은 believe 믿었어요 believe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목적어가 투부정사인 것을 믿다 이 얘기죠. 그러면 them, tomato. 토마토가 poisonous, 독성이 있다라고 믿었어. Some poor people in 나폴리에요. 나폴리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In the late 18세기 후반에 maybe 계속 부사네요. 아마도 out of 뭐뭐로부터
호기심 또는 필요성. 호기심으로 아니면 필요해서란 얘기지. 필요해서. 얘 드디어 동사 나왔어. 얘네가 주어, began이 동사. 시작했다. began to use tomato. use tomat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뭐뭐로 as a bread topping. 빵에 올리는 토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그것은 맛이 있었어요. It tastes good. Taste good. 그래서 투어리스트는 were attracted, 끌렸다라는 거지. 수성태니까 to the area, 그 장소로 끌렸다. To try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해서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Try this specialty, 이 특별한 명물을 맛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 were attracted, 끌렸다. This, 이것이 was 뭐뭐였을 것이다. 아마도죠. 뭐뭐일 것이다. 어떻게, how, 어떻게 피자가 was born, 태어났는지일 것이다. 이거는 뭐, the way를 넣어서 관계부사 처리를 해주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더 way를 넣어서 그렇죠? The way how pizza was born. how는 생략 돼 있는 거니까 피자가 태어난 방법일 것이다. Migration 이민이죠.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민은 brought pizza, 피자를 가져왔어요. 어디로? 미국으로. 그리고 캐나다로, 미국과 캐나다로 가져왔다. 그리고 분사구문이지. 이제 말안 해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콤마 ing 분사구문. 그리고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증가시킨 거죠. Its popularity, 그것의 인기를 증가시켰고, spark 촉발하다, 여기도 ing니까 앞에 분사구문 했던 얘랑 병렬 묶어줍시다. 예, 그것의 인기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촉발했다. creation, 창조, of region, 예, 지역의 레시피, 요리법, 뭐뭐와 같은 시카고 딥 디시나 뉴욕 피자와 같은 지역적인 요리법의 creation, 창조를 스파킹, 촉발했다. 예. 토마토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그 이탈리아에선 처음에 독이 있을 것 같아서 먹지 않았어. 근데 나폴리에 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 먹어봐야지 하고 먹어본 거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결국은 피자의 기원이 됐고,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적인 피자를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피자의 기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문문 8이에요. 자, 결론을 내려야겠죠, 이제. 정리 부분입니다. 푸드, 음식은 기브 스트렝스, 준다. 힘을 준다. 그리고 도와준다. 사람들이 파이트, 싸우도록. 그리고 이볼브, 진화한다. 오버타임,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럼 푸드가 주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병렬. 그것은 또한 또 음식이겠지? 음식은 또한 intriguing way to learn about history. 이거 흥미로운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이야. Very interesting이죠. Way. 그리고 투부정사. 꾸며주면 돼. Learn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다. With the world becoming 해서 또 with 목적어 ing 있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라고 했었죠? 세상이 become smaller place, 더 작은 공간이 되면서. 그리고 more and more variety of food, 여기가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그리고 ing 목적격 보어 1 목적격 보어 2번으로 with에 딸린 그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세상이 더 작은 공간이 되면서 그리고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면서 It is no wonder 관용적인 표현이죠. 놀랄 일도 아니다. 테디아는 놀랄 일이 아니다. 궁금하지도 않다. 많은 사람들이 take vacation 휴가를 가는데 where the focus is on their stomach. Where the focus 초점이 어디에 있어? On their stomach. 그들의 배에 있어. 먹을 걸 찾아서 여행을 다니는 거지. 이게 관계부사로 앞에 vacation을 꾸며주면 되는 거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휴가를 가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알겠죠? 초점이 그들의 배에 맞춰져 있는 휴가를 가는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When 뭐뭐 할 때가 되겠네요. 여기 콤마 부사절 여기까지니까 그들이 try 먹어볼 때 local dish를 지역 음식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먹어볼 때 그들은 느낍니다. On intimate 이거 친숙한이죠. 친밀한 커넥션을 느껴요. 어? 누구랑? With the unique history 독특한 역사 of that particular place 그 특정한 장소의 유니크, 독특한, 고유의 역사와 이 친숙한 커넥션, 관계를 느끼게 된다. 음식을 먹으면 역사와 친밀해진다라는 이야기야. 음식, what a wonderful. 이거 뭐 감탄문이네. What a 형용사, 그리고 명사. 알겠죠? What a wonderful 그리고 tasty 이것도 형용사 나왔고 way 방법이구만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맛있는 방법이냐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 way 뒤에는 다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to learn about people에 대해서 배우고 history에 대해서 배우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놀라운 그리고 맛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하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more read with more 더 볼게요. 브리프는 간략, 간결한이란 뜻이고요. beautiful, 아름다운 잠깐 동안의 간략한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War, 전쟁은 might seem like 뭐뭐처럼 보일지도 몰라. 어떤 시간, for 뭐뭐를 위한 시간이냐. hate,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conflict, 분쟁, 다투는 거야. 이런 시간으로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심지어는요. During the darkest of time, 가장 어두운, 가장 어두운 암울한 시간 동안에죠. 듀얼링 있으니까 시간 동안에 There is 있어요. 여전히 이거 룸 공간이에요. 여지 몸모를 위한 공간이 있다. For charity 자비 자선 그리고 humanity 인류의 인간의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요런 여지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지. 암울한 시기에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see, 봅니다. this, 이것을 in the story of 어떤 이야기에서 엘리자베스 민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봅니다. 그리고 콤마 후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 계속적 용법 who made, 이 사람은 made a decision, 결정을 내린 거야. 어떤 결정을 내렸어. that warmed 이거 동사죠 주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접속사 표시는 지워주고 관계대명사로 decision을 꾸며주면 돼 warm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 라는 동사예요 the heart 심장 누구의 심장 sworn enemy swear 요거의 pp인데 맹세
맹세하다라는 뜻이고, 내가 굳게 맹세를 한 거지. 그 맹세를 한 적인 거야. 이걸 철천지 원수, 그냥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네, 원수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인 거죠. 완전 적인데 따뜻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During the time of war, 전쟁 동안에. 자, 시간적인 배경부터 이미 따뜻해지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야. On Christmas Eve에 1944년 독일에서 독일 German, American, 독일인, 미국인, 솔저, 군인들이 fought, 싸웠죠. In one of the biggest battle,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 나오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Of the World War II, 전 세계 2차 대전. 그 장소네요. Near the town, 마을 근처 of 아헨, 독일의 아헨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세계 2차 대전의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에서 싸웠다란 이야기야. With, 여기도 being 나오잖아. 이렇게 끊어주면 될것 같아. The safety of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의 안전이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being put, 놓아지는 거죠. 수동입니다. 어디에? risk,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야. 그녀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거지. By remaining in the city, 도시에 remain,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아, 이 전쟁 중인데 마을에 계속 있으니까 위험한 거야. 그런 남아있으면서, 남아있어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엘리자베스 민켄과 그녀의 아들은 뭐 하기로 결정했어? To take a shelter. Shelter. 뭐, 오두막? 아니지. 이거 shelter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소. 피난처가 되는 거지. 어디에? Small cabin. 작은 오두막. In the wood.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take a shelter. 피난처를 하기로 decide. 결정을 했다. 피난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waited for,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녀의 남편을 기다렸다. 투부정사 나오니까 wai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뭐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녀의 남편이 돌아오는 거. From work, 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 as는 뭐뭐 하면서. while로 해석하면 돼요. 그녀가 준비하면서 she prepare a simple 간단한 크리스마스 디너 오브 동격이고요. roast chicken and potato 구운 치킨과 감자의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When the, 뭐뭐 했을 때, 해가 went down 쳤을 때, there was, 있었대요. A knock가 at the door. 문에서 knock가 있었대. 엘리자베스는 opened 문을 열었죠. The door to find. 근데 이거, 자, 이거 결과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 명의 군인들이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문을 연거 아니지.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결과. 문을 열었는데 뭐뭐 했다 이렇게 해야죠. 문을 열었는데 three American soldiers 세 명의 미국 군인들을 찾았다. 그리고 여기도 이세 명의 군인들 wounded가 꾸며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쳐 있었는데 세명다 다친 게 아니라 그 중에 one 한 명만 다친 거니까 one 한 명이 badly wounded 매우 심하게 다친 채로 해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매우 다쳤어. 그들은 asked, 물어봤죠. 그러니까 목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명접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그들이 could come in,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고요. 착하네요. 엘리자베스는 politely, 공손하게 invited, 그들을 초대했다. into the warmth
온기 of the cabin 오두막의 온기로 그들을 초대했다. despite 전치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fact 뭐뭐라는 사실. 그러니까 얘는 동격일 거야. they were enemy soldier. 그들이 미국인들은 독일 얘네들 독일에 있잖아. 독일의 적군이야. 적군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은 군인입니다. 미국 미군 were in need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뭐뭐였다. a charitable person. 체리트 자선이었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도와줄 수 있느냐. 너그러운이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락 남았어요. 힘내세요. 갑자기 there was 있었어요. 또 다른 노크가 있었습니다. another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at the door 문에 또 다른 노크가 있었다. 누구였으며 it was for German soldier였습니다. the thought that 또 동격이겠네요. 뭐뭐라는 생각. 그녀가 might be jailed 감옥에 갇히다지. for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버링이 죄인들을 숨겨주는 거야. 특히 죄인들을. 애니멀 솔저 적군을 숨겨주는 거지. 하버링 애니멀 솔저스. 네, 적군을 숨겨주는 것 때문에 제일에 갈지도 모르,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라는 thought가 생각이. come to mind 이게 동사입니다.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explained 뭐뭐라고 목적어 접속사겠네요. 미국인들이 were desperate 매우 절박했다라고. 도움이 매우 필요했잖아. 그리고 it was Christmas Eve라고 이거 비인칭 주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 쟤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녀는 take them in 이 독일 군인들도 들여보냈습니다. 한 독일인 군인이 one German soldier가 stared 쳐다봤죠. 어떻게 intently 뭐라고 해야 되지? 빤이었나? 유심히 예 유심히 쳐다봤다.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finally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stare하고 said가 병렬이 되면 되고요. 예 크리스마스잖아요. 빈칭 주어고요.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No shooting 총격. 여기서 총격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That Christmas Eve입니다. 지시사고요. 지시 형용사로 꾸며줘야 되네. 그 Christmas Eve에 enemy soldier 적군들이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였다. 그리고 shared 공유했다. gathered와 shared는 병렬이고요. 식사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들은 thank the woman 여성에게 감사를 했어요. thank A for B. A에게 감사를 하는 거야. for B, B에 대해서. so for 그녀의 kindness and courage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알겠죠? 그리고 picked 동사, thanked 동사고요. returned도 동사 병렬이네요. 그들의 총을 집어들고 그리고 return to the war 전쟁으로 돌아갔습니다. brief 간결한 짧은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짧고 아름다운 순간, 평화의 순간, 뭐뭐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 that chaos, 그 혼돈. 자, 혼돈의 그 혼돈, 이것도 지시 형용사로 혼돈을 꾸며줘야 되고, 그 혼돈의 가운데 평화의 순간, 간결하고 짧은 평화의 순간이 was over, 끝났다. 다시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서 서로 총싸움하고 이렇게 하겠죠. 네, 이런 행복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음식이 전쟁까지 잠깐 멈춘, 뭐 전체를 멈춘 건 아니지만 서로 적군인 그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잠깐 멈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